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임성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 DNA 기반 세포 메모리 시스템 관련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마이크로바이옴 내 다양한 미생물과 그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 환경들은 대부분 컴플렉스하고 또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싱글 박테리얼 셀, 단일 미생물 세포만 보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타입의 생분자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복잡한 환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단일 세포들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어서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며 자랄 때에는 일정한 속도로 자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피어리어딕한 세포 성장 속도들을 보여주면서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계의 다양한 미생물 환경들은 어느 한 종의 미생물만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다양한 이제 수십 종의 미생물들이 공간적으로 이렇게 오르가나이즈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미생물들은 계속해서 서로도 인터랙션을 하고 또 서식하고 있는 환경의 호스트와도 계속해서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역동적인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한 미생물 환경들을 저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야 하는데요. 이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한 현재 측정 방법들에는 저마다의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미생물 환경들은 보통 직접적인 측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미생물 환경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장내도 우리 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측정이 어려워서 수술이나 내시경 등의 침습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동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측정 방법들이 시간에 따르는 이제 역동적인 변화를 재구성하는 데에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방법들이 이제 세포 픽세이션이라든가 세포 용해 등의 어떤 침습적인 디스럽티브한 프로세싱 스텝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의 한 시점만을 이제 그한 시점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한 이제 라이프셀 이미징 혹은 셀룰 바이오 센서와 같은 몇몇 테크닉들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형 장비들이 요구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샘플에 대한 접근성이 또 떨어져서 인베이시브한 방법들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들이 저희의 이제 미생물 환경에 대한 이해들을 이제 방해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측정 방법들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저는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환경의 외부가 아닌 이제 내부자인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생물과 인간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생물체가 생명 정보를 저장하고 후대에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 DNA라는 물질을 정보 저장의 매체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DNA는 너무 잘 알다시피 이제 A, T, G, C의 네 가지 종류의 염기의 서열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자연계의 정보 저장 매체입니다. 정보 저장의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대략 1kg의 DNA에는 세상 모든 디지털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고요. 또 이러한 DNA 서열을 분석하거나 이제 원하는 서열의 DNA를 합성해내는 기술들이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용성이 전보다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다양한 어떤 책의 내용이라든가 간단한 영상, 그리고 음악 등의 다양한 타입의 디지털 데이터들을 DNA에 저장하는 연구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미생물 환경 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미생물들을 공학적으로 계량을 해서 그 주변 환경의 생물학적인 정보들을 이제 저장을 하고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살아있는 세포가 스스로 다양한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세포 내 DNA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렇게 재밌는 DNA 기반의 세포 메모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면 세포 내 유전자 특정 부위에 정보가 새겨지도록 했고요. 이렇게 DNA에 새겨진 정보는 나중에 DNA 서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도 있고 또한 DNA에 새겨진 정보를 기반으로 세포가 어떤 특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이렇게 우리 몸속의 미생물들이 우리의 영양 상태나 질병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 정보를 DNA에 기록할 수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치료 활성의 물질도 또한 생산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DNA 기반 세포 메모리 컨셉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미생물의 크리스퍼 적응 면역 기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크리스퍼 하면 이미 지놈 엔지니어링 툴로 굉장히 유명해서 모두 굉장히 친숙하시고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이 기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생물들이 바이러스나 이제 플라스미드와 같은 외부 이제 DNA 혹은 RNA에 침입을 받게 되면 다양한 크리스퍼 관련 이제 단백질들을 통해서 이제 1차적으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크리스퍼 애댑테이션 기작을 통해서 이제 카스1, 카스2와 같은 단백질들이 침입한 바이러스 유전체의 일부를 떼어와서 박테리아 유전체의 크리스퍼 어레이라고 불리우는 이 특정한 부분에 새로운 스페이서로서 그 조각을 삽입을 하게 되어 감염에 대한 사건을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이 박테리아가 나중에 같은 바이러스로부터 또다시 감염이 되었을 때에는 크리스퍼 어레이가 이전에 감염되었던 기억을 가이드 RNA라는 형태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 RNA는 Cas9과 같은 이제 크리스퍼 인터피어런스 머시너리 기작 단백질들이 그 바이러스를 특이적으로 타겟팅하도록 도와주어서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기작이 크리스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크리스퍼 인터피어런스 기작에 관련된 단백질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지놈 엔지니어링 툴들을 개발해 왔는데요. 저희는 그 이전의 스텝인 이 애댑테이션 기작에 관련된 단백질들에서 뭔가 새로운 기회들을 찾아보려고 했었고요.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새로운 유전자 단편을 계속해서 같은 위치에 삽입을 하는 이 크리스퍼 애댑테이션 기작은 DNA 베이스드 리코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특성들을 가진 출발점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 중요한 특성은 이제 카스1, 카스2 단백질들이 DNA 조각을 이렇게 크리스퍼 어레이에 삽입을 할 때 항상 리더에 가까운 이 리더 프록시멀 엔드라고 불리우는 위치에 스페이서들을 새롭게 삽입을 하게 되고요. 기존에 있던 스페이서들은 이제 뒤로 밀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박테리아 크리스퍼 어레이는 과거 어떤 외부 DNA에 의해서 박테리아가 감염되었나 하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 감염될 상대적인 타이밍, 시간에 관련된 정보까지도 저장하고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크리스퍼 애댑테이션 기작을 활용해서 저희가 트레이스라고 불리우는 이제 새로운 DNA 베이스 셀룰러 리코딩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스는 Temporal Recording in Arrays by CRISPR Expansion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트레이스 시스템은 두 가지 모듈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센싱 모듈이 있습니다. 이 센싱 모듈은 어느 특정 시그널을 감지해서 세포 내 트리거 DNA라고 불리는 이 엔지니어된 플라스미드의 카피 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그널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트리거 DNA가 로우 카피로 세포 내에 굉장히 적은 양만 존재하고 있다가 시그널이 존재할 때에는 그 카피 수를 증폭시켜서 하이 카피 플라스미드가 되도록 만든 그런 모듈입니다. 또 다른 모듈로 DNA 라이팅 모듈이 있는데요. 이 모듈은 Cas1, Cas2 크리스퍼 애댑테이션 기작 단백질들을 과발현해서 일정한 속도로 새로운 스페이서를 크리스퍼 어레이에
삽입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세포 주변에 시그널이 존재할 때에는 이렇게 트리거 DNA 카피수가 높기 때문에 트리거 DNA로부터 카스1, 카스2 단백질들이 새로운 스페이서들을 크리스퍼에 삽입을 하게 되고요. 또 시그널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트리거 DNA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트리거 DNA가 아니라 세포 내 원래 존재하는 지놈이라든가 다른 플라스미드와 같은 백그라운드로 존재하는 DNA로부터 새로운 스페이서들을 크리스퍼에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리스퍼에 어떤 DNA로부터 유래된 스페이서들이 새롭게 삽입되었는지를 분석해 보면 세포 주변에 어떤 시그널들이 존재했었는지를 재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스페이서들의 순서를 따져봐서 각각의 사건에 대한 타이밍도 저희가 재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과발현된 카스1, 카스2가 어떤 DNA를 선택해서 크리스퍼에 삽입하는지에 대한 확률은 세포 내 각각의 DNA의 상대적인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시그널이 존재할 때에는 카피수가 증폭된 트리거 DNA의 유래 스페이서가 새롭게 삽입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 지놈이나 플라스미드와 같은 이제 레퍼런스 DNA 유래의 스페이서가 삽입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퍼에 어떤 스페이서들이 새롭게 삽입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크리스퍼에 스페이서가 새롭게 삽입이 되는 리더 서열에 가까운 위치를 타겟팅해서 PCR을 통해 증폭을 시켰고요. 그 PCR 프로덕트를 제일 상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렇게 원래의 크리스퍼 어레이에 새로운 스페이서들이 하나, 둘 삽입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DNA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서 이 스페이서들이 어떤 DNA로부터 유래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보시면 저희가 여기 두 가지 시그널, IPTG 혹은 이제 산화 스트레스의 유무를 가지고 테스트해 보았을 때 각각의 시그널들이 존재했을 때에만 트리거 DNA 유래의 스페이서들이 크리스퍼에서 확인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점에 대한 정보 저장에서 나아가서 이번에는 좀 더 긴 시간에 따르는 시그널의 변화를 세포가 모니터링하고 또 저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proof of concept으로 4일에 걸친 실험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IPTG를 센싱하고 리코딩할 수 있는 세포들을 매일 IPTG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 노출을 저희가 시켜보았고요. 이를 4일에 걸쳐서 반복해서 총 16가지 4일 동안 가능한 모든 시간에 따르는 시그널 프로파일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크리스퍼 어레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트래킹을 해보았을 때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새로운 스페이서들을 추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 마지막 시점의 셀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크리스퍼 어레이들을 서열 분석을 해보았을 때 크리스퍼 어레이 각각의 위치에 어떤 DNA 유래의 스페이서들이 확인이 되는지 저희가 매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하나의 데이터 예시인데요. 한 셀 파퓰레이션에서 다양한 길이의 크리스퍼 어레이가 확인이 되고요. L1부터 L5까지 하나의 이제 크리스퍼 스페이서만 추가된 크리스퍼 어레이로부터 또 다섯 개의 새로운 스페이서가 추가된 크리스퍼 어레이까지 저희가 다양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 그래프에서 왼쪽 말단은 이제 크리스퍼 어레이의 리더에 가까운 이제 5' end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오른쪽 말단은 크리스퍼 어레이의 3' end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4일에 걸쳐서 시그널에 노출된 셀 파퓰레이션과 시그널을 전혀 보지 못한 셀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먼저 비교를 해보았더니 당연하게도 이 시그널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었던 셀 파퓰레이션만이 크리스퍼 어레이의 모든 위치에서 트리거 DNA 유래 스페이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맨 처음 시점 혹은 맨 마지막 시점에서만 시그널에 노출된 셀 파퓰레이션들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재밌게도 완전히 반대의 크리스퍼 어레이 패턴을 보여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 시점에 이렇게 시그널이 노출된 셀 파퓰레이션의 경우에는 셀 입장에서 가장 최근의 시점에 시그널이 노출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퍼의 리더 말단에 가까운 위치에서만 이 트리거 DNA 유래 스페이서들이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맨 처음 시점에만 시그널이 노출됐던 셀 파퓰레이션의 경우에는 셀 입장에서는 가장 오래된 시점에 시그널이 노출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삽입되었던 이 트리거 DNA 스페이서들이 어레이의 3프라임 말단으로 이렇게 밀려서 리더에서 가장 먼 부분에서만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맨 처음과 맨 마지막 시점에 모두 노출이 되었던 셀 파퓰레이션의 경우에는 크리스퍼의 양쪽 말단에서 이렇게 모두 트리거 DNA 유래의 스페이서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같은 방식으로 16가지 4일에 걸친 시그널 프로파일에 대한 크리스퍼 어레이를 모두 분석한 결과 각기 다른 시그널 프로파일에 대한 노출에 따라서 세포 내 크리스퍼 어레이에도 각기 다른 고유한 패턴이 생긴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 프로파일에 따른 독특한 크리스퍼의 패턴을 이용해서 저희가 컴퓨테이셔널 클래시파이어를 구축해 보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레이 패턴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들을 트레이닝을 해 보았고 또 다시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쳐서 새로운 데이터 셋을 만들어 그 모델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주어진 셀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크리스퍼 어레이 패턴만을 보고도 그셀 파퓰레이션이 과거에 어떤 시그널 프로파일들에 노출이 되었었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94% 정도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개발한 DNA 기반 세포 메모리 시스템들을 활용해서 동물의 장 내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생물학적인 정보를 리코딩하려고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장내에 다양한 케미컬 및 메타볼라이트를 감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트랜스크립션 팩터와 바이오 센서들을 휴먼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체 데이터셋으로부터 저희가 마이닝하고 하이드루풋으로 스크리닝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또 계속해서 크리스퍼 어레이에 삽입이 되는 이 유니크한 서열을 가진 스페이서들을 각기 다른 셀을 식별할 수 있는 바코드처럼 사용을 해서 기존에는 쉽지 않았던 박테리아 파퓰레이션에 대한 리니지 트레이싱을 장기간으로 할수 있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미생물 군집 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대부분은 이제 일시적이어서 디텍션하기 어려운 호리준타 지인 트랜스퍼 이벤트들을 저희 크리스퍼 애댑테이션 시스템을 통해서 디텍션하려는 연구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생물학적인 정보 외에도 이미의 디지털 데이터를 이제 살아있는 미생물의 유전체 내에 저장하려는 연구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저희는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미생물 배양 환경의 산화 상태를 조절하여 컴퓨터로부터 직접 미생물의 디지털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하고 저장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생물 균주에 동시에 신호를 전달해서 저희가 72비트 정도 규모의 Hello World라는 문자 메시지를 미생물에 저장하고 DNA 서열 분석을 통해서 이를 정확하게 다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현재 미생물에 저장될 수 있는 정보의 크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작지만 나름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생물은 약간의 영양분만 제공해주면 계속 스스로를 이렇게 복제하여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면 비용에 문제 없이 저장된 정보를 거의 무한히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미생물을 100세대 가까이 저희가 계속해서 배양하면서 저장된 데이터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80세대까지 분열하는 동안에도, 즉 이에 80승에 해당하는 물리적인 복제본이 만들어질 때까지도 큰 문제 없이 90% 이상의 정확도로 데이터를 저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미생물에 저장된 데이터만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특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포 내에 있는 DNA는 외부 환경에 노출된 DNA에 비해서 훨씬 안정한데요. 왜냐하면 세포 내에서는 이제 세포벽, 세포막 등을 통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DNA 분자와 그 DNA를 포함하고 있는 세포들을 자연적인 토양 환경에 이렇게 노출을 시켜서 일주일 동안 인큐베이션을 해보았을 때 외부 환경에 노출된 DNA는 굉장히 빠르게 분해가 되어서 담고 있는 정보를 금방 잃어버린 반면에 세포 내에 저장된 정보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서 토양 속 환경에서도 일주일 가까이 담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영역들을 넘어서 저는 DNA 기반의 세포 메모리 시스템들이 이렇게 다양한 기초 연구 및 응용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고요.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